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 여름 하면 어떤 색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특히 네온, 형광색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온 파우더들을 이용해서 네온 키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야광으로 빛나기까지 하는 네온 파우더라 키링으로 달아두면 밤에도 열쇠를 찾기 쉽겠죠?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대로 4시간 정도 경화시킬게요. 이제 타령 해볼게요. 스피드 레진을 썼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포 한 방울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진짜 딱 형광펜 같은 색이네요. 이제 밑면 먼저 사포질 해줄게요. 이제 앞뒷면을 막을 OHP 필름 6장을 잘라줄게요. 뒷면 먼저 붙일게요. 이제 네온색에 어울리는 발랄한 느낌의 파츠들을 좀 채워볼게요. 이제 바디 오일을 넣고 워터 쉐이커로 만들어 줄게요. 뒷면 먼저 도밍할게요. 이대로 8시간 경화시킬게요. 이제 앞면들을 꾸며주고 도밍할게요.
이대로 10시간 경화시킬게요. 이제 쉐이커들의 색을 맞춰서 군번줄을 달아줄게요. 이미 여기 구멍이 나 있어서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네온 키링 3개가 완성됐습니다. 여름에 어울리게 발랄한 느낌으로 안에 색맞춰 스마일 파츠들도 넣고 완성해 봤어요. 이 세 가지 키링 몰드가 가운데 사진을 넣거나 색을 채워서 만들어도 좋은 몰드인데 깊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쉐이커로 만들기에도 좋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